있고 해체주의는 그런 사실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그게 인위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하면서 출발하는 철학이다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 두 철학이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치 빛에서 입자와 파동이 하나인 것처럼 상호 보완적이고 하나의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네요. 뭐 오늘 주제가 현대 철학의 지형도이니까 또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를 가지고 현대 철학의 지형도를 이제 그리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형도를 그리는 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의 특별히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라는 그 구도로 철학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휴식을 갖기 전에 우리가 감상한 음악에서도 일종의 이중주의죠. 서로 다른 톤과 방향성을 가진 악기가 그 서로 앙상블을 이루면서 때론 불협화음을 이루면서 훌륭한 이중주의를 전개하듯이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도 현대 철학의 두 양상임을 넘어서 저는 철학사에서 차이와 반복을 이루면서 계속 전개되어 온 오랜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철학은 소여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소여가 뭐라 그랬죠? 주어진 것. 주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소여를 해체, 지양하는 그런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아주 처음부터요. 예를 들어서 서양 철학사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만물의 본질 그거를 고대 그리스어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르케인데요. 그 아르케가 뭔가라는 것을 묻는 밀레토스 학파의 자연 철학에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들이 그 존재론적인 소여에 해당하는 아르케 후보로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이후에 그 고대 철학사는 이를 해체하고 넘어서는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즉 소크라테스가 일종의 퀀텀 점프를 한 셈이죠. 아까 그 물리학사에 견주어 본다면. 그리고 서양의 근대 철학사의 경우에도 인식론적인 소여에 해당하는 코기토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했죠. 그러한 믿음을 준 사람이 데카르트였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회의, 즉 데이비드 흄의 회의주의와 지양, 넘어섬, 니체로 대표되는 운동인데 여하튼 흄의 회의와 니체의 지양으로 이행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현대 철학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의 이중주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게 되는데 윗겐슈타인뿐 아니라 동양의 장자의 철학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그것도 함께 장자의 텍스트에서도 우리는 자연주의의 흐름과 해체주의의 흐름을 함께 보게 되겠고요. 즉 여러 가지 그 용도로 종적으로 그리고 횡적으로 매우 쓸모가 있는 구도가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의 그 이중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현대 철학을 다루면서 비트겐슈타인과 데리다라는 인물을 대변해서 이제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현대 철학에 국한돼서 적용되는 구도가 아니라 철학사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구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이시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앞에서도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각각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는 둘 다 아주 근원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철학이 뭔가 하는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그 근원적인 원시 반본의 태도가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학이 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둘이 서로 다릅니다. 그게 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사적으로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는 현상학이라는 공통의 연원에서 나오는 사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다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처음에 아까 이제 그 대륙철학과 영미철학을 다루셨을 때는 둘 다 철학의 근원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신 것과 대비가 되네요. 그러면 또 이제 철학사적으로는 둘 다 현상학과 관련이 된다고 하셨는데 현상학에서 어떻게 자연주의랑 해체주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현상학이라는 개념도 그 외연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설을 현상학의 창시자로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서양 철학사에는 현상학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헤겔의 대표작인 정신현상학이 그 예 하나이고요. 하이데거는 고대 그리스로 소급해서 아포판시스라는 그리스어를 현상학의 출발로 봅니다. 아포판시스는 뭔가 드러난다는 뜻인데요. 현상학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철학인데 현상의 드러남이라는 것은 수신자, 우리와 같은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주어지는 겁니다. 즉 소요에 해당하는 게 그 드러남의 산물이죠. 이 점에서 현상학은 일종의 소요주의인 셈이고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도 현상학적인 전통의 현대적인 리바이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리다는 후설의 현상학에 대한 그 해체로서 해체주의자로 명성을 얻게 되는데 그 데리다의 대표작인 목소리와 현상은 후설의 현상학의 대표작인 논리 연구를 해체하는 텍스트죠. 결국 그런 점에서 데리다 휘트겐슈타인은 현상학에 비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독창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현상학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흔히 현대 철학에서 후설로부터 시작된 사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상학이라는 건 아주 철학의 근원부터 있었던 문제들이다. 후설 이전에도 헤겔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현상학적인 사유를 냈고 그 사유의 핵심은 뭐냐?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게 현상학이다 라고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럼 또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교수님께서 계속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고 마치 입자와 파동 같은 관계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는 그 둘 중에 그 두 가지 사조 중에 굳이 말하자면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시나요?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글쎄요, 뭐 노 코멘트? 둘 다 그 제게 영향을 준 바가 적지 않지만 이게 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시차를 두고 애증이 생기던데요. 그리고 저는 현상학의 계승이나 해체만으로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이를 넘어서는 어떤 뭔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존경하는 화이트헤드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사유의 모험. 저는 그런 모험의 길로 가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때까지 자연주의와 해체주의에 대해서 계략적인 그 배경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교수님께서 앞서 입론을 하실 때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 이게 어느 두 거장 중에 어느 한쪽 편을 들려고 쓴 책이 아니다 라고 하셨지만 제가 내용을 읽어보기에는 사실 저 책은 데리다의 해체주의보다는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좀 더 지지한 것 같아 보이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모든 종류의 자연사의 사실이라는 걸 인위적으로 거부할 인위적인 것이라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데리다의 시도들이 비판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 책의 논평자 중에 한 명인 로널드 캐리어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버와 이승종은 데리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후기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읽기에도 데리다의 여러 가지 약점들은 책에서 많이 비판되고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약점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내용이 다소 편향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데리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악마의 변호사가 돼서 이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적으로 말해서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자연사의 사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아주 일반적이고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는 문화나 시대마다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시대적, 문화적 차이들을 관통해서, 그러니까 교수님의 표현을 따르자면 정당화가 더 이상 불가능한 확실성이나 언어 영역에서의 확정적 구분이라는 게 존재하는지가 일단 처음에 의문스럽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과한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설령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윈 이후의 어떤 진화론이나 아니면 인류학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생물학적으로도 변화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뤘는데, 근데 이렇게 문화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인 구성까지도 계속 변화를 거친다고 한다면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자연사의 사실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이게 성립하는 주장인지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그 생애 마지막 일기에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데서 사람의 삶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 걸 그걸 나는 다 통째로 의심한다. 이게 과연 진정한 소락함의 태도일까요? 그리고 뭔가 주어져 있다면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을 근거로 논의를 하겠다는 게 이제 자연주의인데, 인류가 적어도 최소한의 기본 공적인 소통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론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의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연주의가 타당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인 그 근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석 씨가 소위 말하는 자연사의 사실도 변한다. 근데 이렇게 변하는 걸 어떻게 공통에 주어진 것으로 기반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자연사의 사실이 변한다는 게 뭐 자연주의와 그렇게 양립이 불가능한 건가요? 변하는 것도 자연사의 사실이고 그게 자연주의와 뭐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연사적인 확실성이라는 게 뭐 영원 불변성을 함축하는 건 아니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게 주어져 있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뭐가 변하더라도 주어져 있는 게 있긴 있다. 인간의 어떤 공통적인 게 있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어지는 것, 소여, 공통적인 것이라는 이제 추상적인 표현을 쓰니까 이제 머릿속에 딱 핀포인트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자연사의 사실이 뭔지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이면 누구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불에 가까이 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물과 불이 서로 구별된다는 거, 이런 게 자연사의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언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사람이면 뭐 불에 가까이 가면 손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사의 사실이라고 얘기하셨네요. 굉장히 뭐 일상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일상적으로 사람이면 다 언어를 사용하지, 사람이면 다 불에 가까이 손이 가면은 돼지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철학이다 보니까 더 엄격하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들, 특수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뭐 소위 말해서 뭐 태어날 때부터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고립돼서 혼자 뭐 늑대들한테 길러지면서 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하여튼 불에 댄다 이런 것들도 생물학적 조건인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강한 주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럼 그런 식의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실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주장은 어떤 논증을 통해서 정당화가 되는 건가요? 글쎄요. 통각이 마비된 사람은 불에 가까이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데 못 느끼는 거죠. 뭐 여하튼 그 불에 가까이 가면 된다는 사실에는 그 통각이 마비된 사람이나 우리와 같이 감각이 싱싱히 살아있는 사람이나 뭐 다 자연사적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에 대고도 뜨거움을 못 느끼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죠. 그 다음에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늑대 소년, 과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만나보고 싶은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보다 일반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거겠죠. 아주 일탈된 예외적인 거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 바탕에서 나오는 철학을 뒤흔드는 거,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공략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사적이라는 거는 그리고 주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뭐 정당화나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당화나 논증이라는 거는 어떤 가설에 대해서 혹은 그 수학이나 논리학의 경우에는 theorem, 정리에 대해서 행사하는 작업이지, 뭐 사람이 다 언어를 사용한다, 불에 가까이 가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증명이나 정당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런 예외적인 사실로부터 철학을 출발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제 자연사적 사실이라는 건 어떤 논증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그런 가설의 층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좀 문제를 다른 층위로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인가가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물학적인 조건부터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 다 이제 진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모두에게 공통적이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지가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자연사와 다윈이 진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진화사라는 게 좀 개념적으로 비슷해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떤 점에서 이게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박물관에도 자연사 박물관이 따로 있잖아요. 과학 박물관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치자면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자연사 박물관 쪽이네요.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 박물관에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의 자연사적인 사실의 확실성을 주목한 사람이고, 그래서 철학이죠. 다윈은 가설에 근거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자연과학자입니다.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 동양 철학의 그 신유학에 속하는 작품으로 널리 읽히는 근사록이라는 책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근사록. 그 세 글자를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살펴서 성찰한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저는 그 근사록의 짝을 이루어서 저 먼 기원까지 살펴서 성찰하는 기록에다가 원사록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책은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적용해보자면 비트겐슈타인의 텍스트는 근사록, 즉 가까이 있는 것들을 살펴서 성찰한 거에 해당하겠고요. 다윈의 텍스트는 원사록이죠. 종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그 소급해서 가설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비트겐슈타인이 다윈에 대해서 논리철학 논고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켄슈타인의 말입니다. 제가 인용해보죠. 다윈의 이론은 자연과학의 다른 가설들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 철학과 과학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각자의 독자성을 그 선언한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학적 사실이라는 건 사실 가설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는 사실이고 그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직접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논증하고 증명하고 도달해야 되는 그런 사실들인데 근데 자연사의 사실이라는 건 나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일상적으로 주어져 있어서 내가 그곳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표현입니다. 브람스가 울고 가겠네요. 네, 훌륭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냥 들으면서 지금 생각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약간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 데리다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교수님께 반론을 계속 제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연사의 사실을 강조하고 자연사의 사실을 보라라고 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적인 그런 철학의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져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사실이 뭔지를 보라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보다 데리다의 해체라는 전략이 좀 더 철학적으로 세련되고 날카롭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형이상학에 반대하고 과학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 게임을 기술하려고 하고 언어가 지금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그 명언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말고 보라라는 말이 있는데 반면에 데리다 같은 경우에는 해체라는 전략은 특정한 형이상학적 입장이나 이론적 입장 안에 어떠한 자기 모순이 숨어 있는지를 이제 폭로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데리다가 후설을 비판할 때도 후설이 본래성과 비본래성, 내실적, 이념적, 현전, 부재 같은 이런 개념 구분들을 사용하는데 이 구분들이 사실은 이런 이분법적 구분들이 어떻게 자기 모순의 직면에서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게 데리다의 해체라는 전략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해체라는 전략이 비트겐슈타인의 봄 혹은 보여주기라는 전략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때까지 기존 형이상학자들도 다 자기가 뭔가를 다 본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플라톤 이래도 형이상학이라는 건 항상 나는 어떤 형이상학적 실제, 이상, 이데아 이런 것들을 직접으로 직관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형이상학자들이 자기의 체계를 세웠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미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보라라고 강조하고 생각하지 말고 보라라고 하는 게 어떤 비판이 될 수 있을지가 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이상학이 자기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이걸 보여주는 폭로하는 해체의 전략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보라라는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보여주기의 전략보다 더 우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보시나요? 초점에 잘못 맞추어진 비판 같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이 중요시하는 봄의 대상은 무지입니다. 자신의 오류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무지의 자각이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동서의 차이가 없어요. 예컨대 서양의 경우에 서양 철학을 열어 밝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델포이의 신탁을 자기의 철학의 모토로 삼았죠. 그가 그 처형되기 전에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그 고한 변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단 하나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거 하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유일한 차이이다. 라는 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철학의 최고봉에 그 반열에 오른 철학의 아이콘에 해당하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런 그 진지함, 그게 저는 서양 철학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뽐내려고 소인배 짓을 하죠. 소크라테스는 일갈합니다.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아라. 철학은 그 무지의 자각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동양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제가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 체계로 인정하는 불교의 12연기설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이 곧 무지입니다. 그리고 무지를 자각할 때 업도 다 태워서 날아가 버리죠. 소크라테스의 말과 석가모니의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는 어떨까요? 회개하라고 했죠. 뭘 회개합니까? 그 회개의 대상도 자기의 무지입니다. 너 자신이 저지른 오류를 반성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무지의 자각이 없는 철학은 그냥 허세나 독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무지를 깨닫는 봄의 근육을 연마하는 게 철학에서 강조하는 수행의 핵심이고요. 제가 미얀마에서 그 수행 공부를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가까이에 있는 걸 제대로 보는 게 멀리 있는 거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렵던데요. 근사록이 원사록보다 더 그 짓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봄이라는 건 어떤 사실에 대한 봄이라기보다도 무지에 대한 봄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내가 저지르는 오류, 무지를 봐야 된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상당히 저는 의아한 게 교수님께서도 봄이라는 그 표현을 언제나 긍정적으로만 쓰시는 것 같진 않아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교수님의 논문 중에 여성, 진리, 사회라는 이 논문을 읽다가 재밌는 구절을 발견해서 그렇거든요. 이걸 다 읽을 순 없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심리 상태로부터 출발하려는 1인칭 철학과 그 다음에 외부의 사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출발하려는 3인칭 철학이 모두 다 봄이라는 여기서부터 철학이 세워져 있다. 근데 그때 봄이 초월적인 봄이라서 내 보는 대상과 내가 떨어져 있고 내가 일방적으로 대상을 파악해서 지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봄을 사용함으로써 철학이 1인칭 철학과 3인칭 철학이 성립했다. 그게 초월적인 봄이 극복되어야 된다라는 게 그 논문의 중요한 한 그 주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것처럼 교수님도 봄 개념을 부정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고 이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부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그 초월적 봄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강조하시는 비트겐슈타인의 봄 개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감상한 바흐의 칸타타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건을 눈을 뜨면서 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구도자로서의 철학자가 추구해야 할 바이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그렇게 떠진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올바로 보는 게 그의 자연스러운 과제가 되겠죠. 그런데 세상을 완전히 초탈해서 세상의 한계나 바깥에 서서 초연한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 했던 게 청년 시절에 그 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에서 견지한 1인칭적인 봄, 나의 관점에서 내가 세계 바깥이나 한계에 서서 그 세상을 그 한눈에 보는 거나 혹은 3인칭적인 봄, 여기서 3인칭이라는 건 세상을 어떤 객관화해서 대상화시켜 놓고 보는 과학적인 태도겠죠. 이런 것보다 2인칭의 관점에서 2인칭은 불러와서 서로 만나는 겁니다. 오늘의 그 음악의 오늘 감상한 음악의 테마였듯이 서로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세상사에 참여하면서 두루 훑어보는 이걸 비트겐슈타인은 통찰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게 비트겐슈타인이 논리철학 논고 이후에 철학적 탐구에서 그 추구한
새로운 형태의 봄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그 철학이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바인데요. 그러니까 통찰이라고 번역하실 때 비트겐슈타인 그 용어를 영어로는 썰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꿰뚫을 통이 아니라 통할통으로 번역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통할통을 써서 통찰이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봄이라는 게 아까 구도자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러니까 과학자가 말하는 봄, 그러니까 관찰이나 관측이 아니라 구도자의 어떤 통찰 혹은 성찰로 이렇게 봄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어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납득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께서도 영원의 상이라는 초연하고 세계와 동떨어진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이 세계를 벗어나서 순수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세계를 바라보려는 그 봄 때문에 철학 안에서 봄이라는 개념이 비판을 받는 건데, 교수님은 그런 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런 순수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계 안에 이미 들어와서 사람들과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순수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서 내가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세계를 바라보려는 시도는 교수님께서도 비판하지만, 내가 세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순수하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오류와 무지가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오류와 무지를 보는 게 그럼 교수님이 말하는 봄인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달리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나곤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원론적으로는 무슨 말인지가 동의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봄이라는 게 어떻게 수행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냥 보라라고 하는 것 말고 구체적으로 그럼 내 무지와 오류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구체적인 맥락에서 답변하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비트겐슈타인의 경우에 봄이 오늘의 주제이니까 그 사람의 책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총론보다 강론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의 대표작인 철학적 탐구는 자기가 저지른 무지, 오류, 왜곡에 대한 통렬한 자기 비판의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이런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상대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벌이는 경우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제가 지은 여러 연구 번역서들을 추천하면서 일독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봄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읽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번 시간에도 그러셨지만 진리,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냥 딱 요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하고 전체를 읽어보고 해야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네요. 근데 비트겐슈타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다룰 거고 또 자연주의 할 때도 다룰 거니까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음악을 같이 감상하는 세션을 갖는 게 직접 들어봐야 되거든요. 바흐나 브람스에 대해서 100편의 음악평론을 읽는 것보다 직접 귀를 열고 그들이 그 추구했던 경지를 함께 체험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리고 오늘 같이 감상했듯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지를 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또 추가적인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형이상학자들도 자신이 어떤 사실을 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플라톤도 언급했지만,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형이상학자들은 자신이 이 세계 바깥에 어떤 진리, 실제의 구조 같은 걸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형이상학자들이 말하는 봄과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봄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그게 비트겐슈타인의 봄이 형이상학자들의 봄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근거가 있나요? 글쎄요, 뭐 결국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플라톤을 포함하는 고전 형이상학자들의 철학 중에
어느 게 더 올바른가 하는 아주 근원적인 물음인 셈인데요. 답하기 어렵죠. 마치 뭐 바흐와 브람스 중에 누가 더 근원적인 작곡가인가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저는 여기까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데리다와 비켄슈타인은 둘 다 현상학에서 연원한 철학자이고 현상학의 핵심은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봄은 시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눈두라고 부르는 소리는 우리의 이 실제 생물학적인 눈을 뜨라는 말이 아니라 메타포이죠. 그 마음을 정신을 열어서 들려오는 구원의 그 손을 잡으라는 그런 얘기에 해당하는데 그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의 봄도 현상과의 무매개적이고 이인칭적인 그런 만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자기 자신과 연관된 것일 때에는 자각에 해당하죠. 사실은 자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일기에서 이런 말을 썼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자기와의 투쟁이 세상과의 투쟁보다 더 힘듭니다. 그거 없이 세상을 바꾸려 하니까 훌륭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 스스로 반성하지 않은 채 그 다른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각은 철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 결국엔 봄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더 개념적인 구분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자들도 자신들이 일종의 사실을 본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그 유명한 형이상학자들 가운데 현대 형이상학자들 가운데 데이비드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무어적 사실이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만한 공통적인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이 어떤 게 있느냐. 빨강임이라는 속성이 빨간 집, 빨간 장미, 빨간 사과라는 서로 다른 대상들에 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귀속될 수 있다. 이게 일종의 하나의 무어적 사실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빨간 공은 파란 공보다 분홍 공과 더 유사하다 라는 명제가 참이다. 이런 진술이 참이다 라는 게 이런 게 무어적 사실의 예시로 쓰는데 암스트롱 같은 사람들은 이런 무어적 사실로부터 어떤 이 세계의 구조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이론 체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또 지금 살아있는 미국 형이상학자 중에 테드 사이더라는 사람은 우리가 자연의 결 그러니까 어떤 자연 비트겐슈타인은 자연사적 사실이라는 걸 강조했지만 사이더는 이 세상에 어떤 자연적인 결이 있다 그 결을 깎아내서 구조화하는 작업이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사적 사실과 형이상학자들이 얘기하는 무어적 사실 자연의 결 같은 이런 사실들은 어떻게 그 구분되는 걸까요? 그 유석 씨가 언급한 두 분, 즉 암스트롱과 사이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인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대철학을 전공했지만 현대철학자 모든 분들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두 분 다 형이상학적인 방식으로 철학을 전개하시는 것 같네요. 암스트롱이 예로 든 색깔 현상은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는 색깔 문법에 관한 문제이고 그 문법으로 운용되는 언어가 포착하는 현상입니다. 문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뭐 예컨대 빨강과 파랑은 동시에 그 같은 점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이런 말 혹은 뭐 어떤 색에 어떤 색을 섞었더니 어떤 색이 나오더라 이런 그 법칙이라는 게 우리 언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그런 문법으로 운용되는 언어가 포착하는 그 현상에 주목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는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적인 사실에 범주 안에서 성찰해야 될 매우 중요한 현상학적인 현상이죠.
근데 암스트롱은 이를 도외시하면서 형이상학으로 비약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약 이전에 언어에 대한 점검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더는 자연의 결을 글쎄요, 부연 설명이 없는 상황에선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 알 수 없는데요. 혹시 이 전통 형이상학을 부활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사적인 현상학하고는 소위 말해서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표현이 인상적이네요. 색깔 현상이라는 건 색깔의 문법과 관련된 문제이지 그게 이 세계의 어떤 형이상학적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들리는데 색깔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식으로 기술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문제이지 사람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이지 그게 사람 바깥의 어떤 실제의 구조랑은 관련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유석 씨가 짚어낸 논지는 전통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비판하고도 닮았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회에서 양반은 상의는 빨간색, 하의는 파란색을 입도록 그 관습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은 상의는 검은색, 그 다음에 하의는 흰색으로 드레스 코드가 정해져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는 아마 이건 저의 추측인데 양반 혹은 귀족이 입는 색깔, 즉 상의는 빨강, 하의는 파랑이라고 했죠.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색깔 개념이. 그 다음에 일반인이 입는 상의는 검정, 하의는 흰색이라고 할 때 그 드레스 코드에 맞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색깔 개념이. 그래서 뭐 예컨대 양반색, 일반인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색깔을 어떻게 그 분류하고 그 운용하느냐 하는 거는 그 언어적인 문제이고 그 언어적인 문제에는 그 사회의 관습, 전통 이런 게 새겨져 있겠죠. 근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그 색깔에 대한 형이상학으로 가려는 시도는 좀 섣불러 보이는데요. 그건 과학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학문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춰보면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보아야 될 사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사실이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람의 사실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 바깥에 사람과 도외시된 어떤 과학적 사실이나 아니면 세계의 구조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실 그거는 그거를 본작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럼 다음 질문인데 이렇게 듣다 보면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 보여주기와 해체하기, 비트겐슈타인의 봄의 방법과 데리다의 해체의 방법을 엄격하게 딱 구분해가지고 해체가 이제 봄보다 더 우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말씀하신 얘기를 듣다 보면은 오류를 보고 무지를 보는 게 그게 봄이다라고 하시는데 해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마지막 하나 반론을 제기하자면 어쨌든 간에 내 독단과 무지가 해체되어야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두건이 벗겨져야 봄이라는 것도 가능해지지 않는가라는 점에서 해체가 봄에 선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데요. 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논증 같은데 일단 무지에서 비롯되는 독단을 해체하는 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봄입니다. 봄이 없이는 해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체는 봄의 동의어거나 봄으로부터 파생되는 정교한 세부사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봄과 해체라는 게 사실은 다르지 않다. 내 오류를 보는 것, 그 활동이 곧 데리다가 얘기하는 해체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간단한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철학에서는 공동연구 작업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 박사 과정 시절에 박사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절에 이제 가버 교수님과 같이 공동 연구로 저 책을 쓰셨다는 게 이제 흥미로운데 그래서 이 그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안에 교수님의 대학원 시절이라든지 유학 시절 이야기들이 좀 반영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혹시 재밌는 일화 같은 게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책 출판되고 난 다음에 논평들이 또 많이 제기됐는데 거기는 어떻게 답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참 인생에는 숙명도 있고 우연도 있죠.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도 우연의 산물입니다. 근데 책이 여기 있군요. 네, 이 책이요. 그 가버 교수님은 세계적인 비트겐슈타인 연구자이시지만 그 데리다의 대표작인 목소리와 현상이 영어로 번역됐을 때 그 책에 쓴 탁월한 서문의 집필자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유학 시절에 그 데리다의 목소리와 현상의 영어판에 그 맨 앞에 붙어 있는 가버 교수님의 서문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데리다에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래서 데리다 사상의 권위자인 로돌프 가쉐 그 교수님한테 만나서 데리다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요. 또 데리다를 주제로 한 헨리 서스만 교수의 대학원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버 교수님이 제 연구실을 방문해서 제가 서재에 잔뜩 그 꽂아놓은 데리다 관련 서적을 보더니 저를 이렇게 놀란 눈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책을 네가 다 읽었다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데리다에 관심이 있고 그의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선생님이 제게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함께 써보자 라는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어서 그냥 덥석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박사 논문 집필에 비해서 선생님하고의 공동 집필은 아주 순조로이 진행됐습니다. 박사 논문은 굉장히 그 고생이 많았어요. 선생님께서 성에 차지 않아 하시고 마구 야단치고 해서. 근데 이 책을 쓸 때는 선생님의 생각이 좀 누그러지셔서 아주 그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고 책의 출간 이후에 쏟아진 서평에 대해서는 영어콘에서 나온 서평은 가버 교수님이 그리고 우리말 서평, 국내 학자분들이 기고하신 서평들에 대해서는 제가 담론을 준비해서 책의 수정 증보판에 서평들과 함께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학문적인 작업은 그 학문 공동체에서 토론과 비판의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검증의 과정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패스, 넌패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 작품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비판받거나 평가를 받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쓴 7권의 책 모두에 그 학계의 검증 과정이 라이브로 실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제가 기울인 노력들이 어떻게 비판받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혹은 안 받아들여지고 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공동으로 글을 쓰다 보면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나요?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읽기 어려운 일이죠. 회감을 훨씬 훌쩍 넘긴 석학 어르신하고 갓 서른을 넘긴 새내기 학자가 공동으로 책을 쓴다라는 구상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였는데 제 역량이나 한계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이게 젊음의 아름다움 같습니다.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사정과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돌진, 저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필 과정 자체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생이라면 사서라도 할수 있었던 투지가 넘치던 젊은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시절이 그립고 학교에서도 그제 수업에 들어와서 같이 읽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속 한 구석에 그들이 부럽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없고 가난해도 패기 하나는 짱짱하거든요. 이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또 교수님이 자주 얘기하시지만 그 가버 교수님이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다라고 들었는데 그 책을 쓰다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조율을 하셨나요? 혹시? 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뒤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제가 몸담았던 대학의 철학 과장님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이제 학술 발표를 하셨을 때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순종아, 네가 그 모시던 과보 교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 하시면서, 비트겐슈타인이 탄생한 그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논문 콘테스트가 미국에서 철학회에서 있었는데, 당선작을 한 편도 내지 못했단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심사위원이었거든. 그리고 그 미국의 철학 잡지 중에 철학과 현상학 연구라는 아주 유서 깊은 철학 잡지가 있는데, 그 가버 교수가 거기에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해촉되었단다. 해촉되었다는 말은 쫓겨났다는 얘기거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에게 심사를 맡기는 논문은 100% 리젝트거든. 그래서 심사위원장이 화가 나서 쫓아냈답니다. 뭐 이런 분인데요. 글쎄요, 뭐 저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데리다에 대해서는 가버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비판적이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데리다의 사유를 중립적으로 논술하는 데 치중을 했고요. 가버 교수님은 데리다에 대한 비판에 치중하는 식으로 자동 그 분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의아스러운 점이 많았거든요. 교수님, 저 가버 교수님과 공동 저술한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은 데리다를 정말 엄청 엄청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책인데 그 이후에 단독적으로 쓰신 논문들은 훨씬 긍정적으로 내용을 쓰셔가지고 의견이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또 가벼운 질문인데 사실은 공동저술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이 쓴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이름을 붙이는 저술도 있고 아니면 그냥 두 저자가 다 섞여서 쓰는 책도 있는데 저책 같은 경우에는 두 저자 구분 없이 그냥 다 같이 쓴 내용인 것 같은데 실제 작업은 어떤 식으로 그럼 이루어졌나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마 저자가 버넷이었을 겁니다. 소공자라는 책 여러분 아세요? 아주 완고한 할아버지의 그 손자인 세드릭이라는 어린이가 그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할아버지의 그 성품도 고치고 한다는 그런 미담? 돌이켜보면 가버 교수님하고 저도 할아버지와 세드릭, 제가 소공자의 역할을 한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책을 쓸 때는 가버 교수님이 제 영향을 받아서 그 제가 학창 시절에 그 목격했던 그런 불같은 성격이 많이 유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챕터에 초안을 주면 제가 그걸 읽고 내용을 확충해서 드리면 그분이 다시 읽고 갈무리를 하는 식으로, 즉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가버 교수가 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제가 쓰고, 이런 식의 분업을 하질 않았습니다. 매 챕터마다 서로 써서 돌려 읽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그 단독 저술을 할 때, 즉, 이책 말고는 다저 혼자 쓴 책인데요. 10년 정도가 걸리더군요. 평균 잡아서. 학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단기에 뭐가 되지가 않아요. 특히 인문학의 경우에는 최소한 10년은 뭔가 공을 들여야 그 성과가 나오는 게 인문학인데, 근데 그 가보 교수님하고의 공동 조술은 비교적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불과 한 2, 3년 안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로서도 개인적으로 기적적인 그런 작업이었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과의 그 토론 세션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그 저희 두 사람이 오늘 그 보여드린 퍼포먼스에 대해서 멘트를 주시거나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시거나 자유롭게 질문하시죠. 자연사의 사실에서 그 논리적인 옳고 그름도 자연사의 사실에 포함될까요? 아, 논리적인 옳고 그름. 일단 자연에는 옳고 그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죠.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아주 그 촌철살인적인 사자성어가 나오고, 저는 읽는 순간 뒷골이 찡해집니다. 천지불리. 세상에 그 인이라는 것, 어질미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지불리.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을 그 설화한 유교의 공자를 겨냥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천지불린 자연은 인자하지도 사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있을 뿐이죠. 논리적인 옳고 그름은 자연에 귀속시키기 어렵겠네요. 사람의 작업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한 것 같아서 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논리적인 옳고 그름이 이제 자연에 속하기보다는 사람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 자체는 어느 정도 사람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어로 표현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유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 네. 네, 그 해체주의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텍스트에 있는 자기 모습을 폴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 문장을 들었을 때는 저는 이제 논리적인 옳고 그름 자체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해체주의의 전략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자연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설명을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지. 해체주의라고 했을 때 사실 해체를 이해하는 방식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그 어떤 이론적 체계나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안에 항상 내부 모순이 들어있다. 근데 그 모순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말하자면 붕괴라고 하면 좀 그 어폐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모순이라는 건 적어도 해체주의가 보기에는 이 체계 전체를 성립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날의 검은 게 어떤 이론적 체계를 성립시키는 토대 안에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결함이 항상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해체주의가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형식물리학적인 논리에 의존하고 있는가? 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모순을 지적했을 때 이게 받아들일 건지 말 것인지라는 선택의 문제도 좀 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해체주의가 정말 아무런 맥락이나 아무런 시대나 문화나 다 초월해서 그냥 보편적인 논리를 가지고서 다른 입장들을 깨부수는 그 논리라면은 화인이라든지 암스트롱 같은 사람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런 식의 전략, 나는 너가 지적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모순이 있는 거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모순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버려야 돼 라고 나는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태도를 취해버리면 사실 해체주의가 먹히지 않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맥락이나 시대나 문화를 초월한 초역, 그 역사적인 그런 전략이나 논리라고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선생님. 지난 시간에 그 말씀하신 건데 그 자연주의 철학자하고 해체주의 철학자하고 뭐 극단적으로 대립을 해서 서로를 뭐 심지어는 철학자로 보지 않는다 뭐 그랬는데 사실 뭐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편견과 가름이 존재하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대륙과 영민 사이에 자존심 경쟁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앵글로색슨도 아니고 유럽인도 아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미국 사람들은 영국도 거기에 포함이 될 텐데 대륙 철학은 그냥 군동네라는 헛짓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걸 답습하는 아직도 저 모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미국은 상당히 과학기술 문명에 이렇게 모든 학문이 방향 잡혀 있어서 철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게 미국에 유학을 갔더니 대학원생에게 수리 논리학을 그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더군요. 수리 논리학은 일종의 수학이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수리 논리학 시간에 증명 문제를 풀면서 이거 많이 해본 건데 하는 생각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했던 수학 정석의 실력 문제 그런 수준이더라고. 이게 철학과 무슨 필요가 있지? 공부를 하면서도 갸우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게 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의 실력 문제를 풀면서 그게 먼 훗날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원 과정을 거칠 때 그 통과해야 할 중요한 관문에 쓰임새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 논리학에서 A+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무사 통과입니다. 다 쑥쑥쑥쑥 장학금도 주고 가려고 하는 방향, 뭐 주제 이런 것들 학생의 자율권을 인정을 해주고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단이 납니다. 학생을 내보내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또 규제가 따르고요. 근데 이제 또 유럽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저게 철학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게 과학 따르기지, 과학 백계화기지, 저게 사람 냄새 나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 적어도 철학을 하려면 그리스어, 라틴어는 기본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유럽으로 유학을 가면 수리 논리학이 아니라 그리스어, 라틴어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유럽인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어서 철학이 정말 꼭 해야만 되는 건가? 필요하면은 개인적인 그 방향에 따라서 필요하면 하는 건데 이걸 강제로 부과를 해서 바람직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문화적인 자존심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것이 철학이다라는 잣대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거기서 벗어나야 인류가 더 평화롭고 더 창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출발점이 서양이 아닌 동양, 특히 우리에게서 그 빚어지기를 갈망해 봅니다. 다른 말씀 해주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 그 2시간 반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한 주 후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날 거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는데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